윤 총장 요즘 뭐해? 김학의 사건도 재배당하시고 물밑에서는 정말 치열하게 칼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무섭네요. 내가 볼 때는 초타될 가능성이 있고 뭔가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동접자들이 빠지고 있는데 주변에 좀 지금 공도포차 하고 있다고 네. 홍보도 좀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빠지면 돼요? 네. 한겨레 TV 좋아요랑 네. 구독도 좀 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거듭 좀 도와주십시오. 예. 윤 총장 요즘 뭐해? 요즘 업무 중이시지 않을까요? 평일에는 업무 보시고 김학의 사건도 재배당하시고 이런 거 이제 사라져 있잖아요, 그죠? 네. 뉴스 메이커로서는 많이 안 보이잖아.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 대목이 하나 있어요. 지금 원전 수사 원전 수사가 아마 이제 확정될 거예요. 좀 감사원이 지금 판을 또 벌려놨기 때문에 이게 무슨 뭐 계획 잡는 데부터 뭔가 위법하다라는 정말 듣도 못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감사원이 지금 손을 댔잖아요. 그러면 그 핑계로 또 수사가 또 그쪽으로 넘어갈 거라고요. 굉장히 우려스러운 대목 중에 하나지만 제가 더 눈여겨보는 거는 김학의 사건 관련해서 공익 제보자가 등장을 했잖아요. 네. 너무 팩트를 다 알고 있는 사람 같지 않아요? 출국 금지한 그 과정에 대한 공익 너무 다 알고 거죠? 있잖아. 네. 규정도 너무 깨고 있고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제 혼자 내 피셜인데 이거는 윤 사단의 누군가다. 조직적 반격이다. 여기에 지금 뭐 박상기, 이상윤 다 이상윤 박상기, 이성윤 또 누구냐 이중근 네. 다 걸려있거든. 이른바 이쪽 진영의 핵심 검사라고 하는 분들이 다 걸려있기 때문에 그걸 딱 친 것 같아 내가 볼 때 이게 약한 고리다라고. 근데 지금 팩트 싸움에서 밀리고 있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 나중에라도 고쳤어야 되는데 그것도 뭐 전화 안 그거 나중에 그래서. 보정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네. 그것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조용히 시야에서 사라졌는데 물밑에서는 거의 지금 뭐 일종의 사륙전 비슷한 분위기로 지금 가는 것 같아요. 이 싸움이 조금만 더 진행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내가 볼 때는 초토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김학의 전 차관 그 출국 금지 그 상황이 그러니까 절차적인 문제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절차적인 문제가 크게 비화될 정도일까? 김학의 전 차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죄를 인정받은 측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출국 금지에 대한 정당성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절차는 시비 걸면 할 말 없는 거죠. 형사법상의 대원칙 절차는 절차니까 민주주의는 절차에서 시작해서 절차를 끝나요. 몰라 제가 좀 법에 대해서 약간 좀 쉽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급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걸 나중에 정리를 했었어야죠. 고정을 하는 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그치, 없었다고 그것도, 하는데 그것도 안 해놓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공익제보자라는 이름 하에 누군가가 딱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해서 들이대니까 이거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속으로 굉장히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을 거거든요. 상당수가 지금 걸려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싸움이 물밑에서는 정말 치열하게 지금 칼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무섭네요. 그래서 박범계 장관 인사청문회 끝나고 신인 수석이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인사를 어떻게 할지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 이번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싸움의 판도가 또 달라질 것 같은데 의외로 박범계 후보자와 신현수에 대한 공격은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지금 언론 보도만 놓고 보면 공격이 거의 없거든요. 그건 약간 좀 불안해. 왜 없을까? 그걸 준비하고 있다? 아니, 뭔가 약간 조짐이 느낌이 약간 싸한 그래요? 느낌이 좀 있어요. 판이 꼬이면 안 되거든요. 저는 굉장히 주미의 장관의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경질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지만 큰 판의 흐름은 응? 검찰의 민주화로 계속 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많이 왔거든요. 근데 이 흐름이 어느 순간 실종될 수도 있어요. 제가 느낌만 얘기하는 거예요. 뭐 팩트가 있어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김학의 사건, 출국 금지 사건은 정말 저게 어디로 갈지 전체 판도에다 상당히 저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많아요. 신경 쓰고 있겠죠? 있겠죠. 내가 사고 싶은 금액만 제시하면 핸드폰 판매점에서 연락이 오는 시대. 이제 핸드폰도 경매로 삽시다. 구글 플레이나 카카오톡에서 핸드폰 가게 검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김종인 위원장이 자꾸 윤석열 총장을 막 소환해서 얘기하잖아요. 별의 순간을 뭐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본인이 잘 결정을 할 것이다. 그리고 저 사람은 여권으로 갈 수도 있는 사람이다. 근데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왜 그런다고 보세요? 실제로 그럴 거라고 보는 것 같지는 않고 윤 총장의 옵션을 자꾸 줄이는 거죠. 오히려? 역설적인 이제 포석을 하는 거죠. 본인이 이제 네 입장을 분명히 해라 이런 얘기인데 저는
여전히 이 윤석열 총장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아직도 본인이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빼달라 소리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빼달라고 해도 이제 못 빼요. 야권 1등.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좋다 이거예요. 그래도 빼달라고 얘기해야 돼. 빼달라고 해도 못 뺄 정도면 왜 안 하냐 이거지. 진짜 뺄까 봐. 너무 허하잖아요. 매주 그거 보는 실제로 재미가 있는데. 진짜 빼도 전혀 문제 없어요. 문제 없죠. 예. 빼도 상관없어. 그리고 7월에 딱 그만두고 나타나면 짠 하면 오히려 더 극적이야. 지금 그 검찰주의 통제하는 것도 이 대선 후보 1위라고 하는 지렛대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검찰 내부도 자기한테 너무 이렇게 다 우호적이고 이런 건 아니라는. 그래서 지금 뭐 그냥 밀려가지고 다치면 안 되겠다 싶은데 그 방어막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제 밀 수도 없고 밀 힘도 없고. 나는 윤 총장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해서 임기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서 임기제만 중요하냐. 정치적인 바람을 안 타게 하게끔 그 제도를 준 건데 그럼 본인이 정치적으로 바람을 안 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고 또 하나는 난 언론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검찰총장을 정치적으로 막 이랬다 저랬다 대선전을 올렸다 놨다 하는 거는 난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중앙일보는 막 파평 윤씨 가문까지 찾아가고 난 그 기사 보고 진짜 문중이 팽팽하대요 지금 윤씨 문중이. 나 선대의 서울 보는 줄 알았어 네? 진짜. 지금 선대의 서울이 누군지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 그런가? 아닌 것 같아요.